2주 전에 어느 진에서 제가 이제 오후 예배 마치고 목양실에 탁 들어갔더니 이런 박스에다가 선물을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선물이 가끔 들어오니까 또 일상적인 선물이겠거니 하고 미뤄 두려다가 보니까 병이 하나 있어요. 뭐지? 하고 봤어요. 갔더니 어느 진에서 모든 진원들 거의가 저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그런데 아마 이렇게 딱 구분을 했는데 손편지로 이렇게 봉투에다 넣어서 쓴 편지들이 있고 그 병에다가는 메모지에다가 써가지고 그것을 딸딸딸딸 말아서 그 철사로 이렇게 묶는 거 있죠. 그걸 전부 다 묶었어요. 거기에다가 어떤 친구는 또 테이프를 붙였어요. 그거를 한 장도 예외 없이 다 풀어서 읽는데 3일 걸렸어요. 3일. 예. 칠진. 칠진. 참 고맙죠. 마치 그 아빠에게 편지를 쓰는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정말 천진하게 또 재미있게 자식들답게 편지를 써줬더라고요. 긴 내용들은 아니었는데 제게 참 많은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됐습니다. 그 중에 제가 따지고 싶은 편지가 몇 개 있어요. 어떤 청년이 목사님 예배를 마치고 전문을 나가면 추워요. 누구야? 그리고 어떤 청년은 이게 메모지라면 열심히 테이프까지 뜯어서 펴보니까 백지야.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거지. 아마 잘못 들어갔던 것 같아요. 또 어떤 청년은 목사님 수염 없을 때가 너무 멋져요. 근데 곧 뒤에 바로 풀었는데 한 청년이 목사님 흰 수염이 너무 멋져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내 마음대로 할게요, 내 마음대로. 그런 재미있는 이제 편지들이 굉장히 피로를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아주 청량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장들께 부탁하는데 그 청년들도 힘들어요, 쓰느라고. 그런 거 앞으로는 시키지 마세요. 제가 마음은 이미 다 받았으니까 그것도 청년들이 쓰느라고 시간들 보내고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보통 정성을 들인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쥐어박은 것 같아요. 그렇게 쓰라고. 그건 아니겠죠? 예.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말씀 보기 전에, 우리 지난주 이 저녁 예배 시간에 우리 박종호, 그분이 이제 현직으로는 장로님이세요. 이제 나이가 50이 넘었으니까 이제 장로 될 때도 됐는데 큰 교회 다니다가 이분이 지금은 조그마한 개척교회 이제 출석하면서 교회를 섬깁니다. 은혜들 많이 받으셨어요? 예. 뭐 11시 반까지 사인했다면서요. 그런 청년들 처음 봤대요. 자기 와서 공연하고 간증한 것도 행복했지만 이렇게 펄펄 끓는 청년들 한 자리에서 또 함께 호흡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는 인사말을 전해달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대신 전해줍니다. 이분은 자기가 간증을 통해 간간히 섞어서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사실 굉장한 천부적인 음성을 타고났어요. 조수미보다도 더 성적이 좋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한 분은 더 넓은 세상에 나가서 한번 공연하는데 10만 달러씩 개런티를 받고 10만 달러면 얼마예요? 1억? 감이 잘 안 오죠? 그런데 본인은 평생 이 길에 세워져서 도망도 못 가고 도망가려고 그러면 또 병으로 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나님이 꽁꽁 묶어서 그러니까 이분이
지난주 이렇게 무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육중한 몸을 그 부드럽기도 하더군요. 뭐 흔드는 거 보니까 흔들면서 간증 내내 씩씩거리잖아요. 이씨, 이씨 그러면서. 자기는 수없이 하나님의 손을 놓았는데 아 짜증나게 하나님은 자기를 놓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성도가 아멘할 게 아니죠. 제가 사실 그 대목에 간증을 듣다가 마음이 사실 굉장히 좀 짠했습니다. 왜냐하면 아 자기는 은사를 받았는데 그것을 정말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대로 쓰일 수 있는 충분한 성량과 음악적 재질이 있는데 이 외롭고 힘들고 곤고한 이 돈 되지 않는 길에 묶여져서 평생을 그렇다고 하나님이 자기를 놔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 붙들려 이 길을 걷는다는 게 정말 순수한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얼마나 씩씩거릴 일일까요? 그런데 뒤늦게서야 50 넘어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대요. 사적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님 제가 하나님이 정말 날 놓아버렸다면 저는 세상으로 나가서 형편없이 망가졌을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그나마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인생길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나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나는 주님의 손을 놓더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다는 이 사실이 그렇게 행복에 겨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본인이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아주 유명한 논쟁의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헌금뿐만 아니라 세금에 관한 문제죠.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세금은 사실상 세금이 아니라 헌금의 성격이 짙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그 시작을 우리가 한번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십시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하여 여러분 이 책 잡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냥꾼이 먹잇감을 체포하기 위해서 덫을 놓는다 그 말이에요. 누가 덫을 놓았나 볼까요?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죠. 하나는 바리새인, 또 하나는 헤롯 땅입니다. 이 헤롯 땅은 누구냐 하면 헤롯의 지지자들입니다. 따라서 헤롯 땅은 바리새인과 가치 면에서 종교적인 측면에서 철학적인 면에서 완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사두개파가 아니라 사두개파도 싫어하지만 이 헤롯 땅을 제일 싫어합니다. 이 두 종류는 절대 함께할 수 없는 상대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패가 돼 있어요. 누구를 잡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기 위해서.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원수되고 대적되는 세력들은 전부 한패예요. 서로 가치관이 다르고 정치적인 노선이 달라도 한패예요. 그러나 세상만 따로 떼어놓고 볼 때는 이 둘은 절대 함께 머물 수 없는 대립각에 서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잡는 문제에 둘이 지금 같이 들어와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질문을 한번 볼까요?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자, 이제 이 질문입니다. 우선 당시 로마는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속국으로 있는 이스라엘은 크게 두 종류로 갈라져 있습니다. 반로마주의와 친로마주의로 갈라져 있어요. 반로마주의는 거의 종교 지도자들이
반로마주의 편에 서서 활동을 하곤 했습니다. 친로마주의는 특별히 사두개파나 헤롯 당이 친로마주의 성격을 띠고 헤롯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헤롯은 이스라엘의 분봉왕으로서 로마 정권의 줄을 타서 항상 그 혈통들이 분봉왕 자리를 늘 유지하고 있는 이 정치술의 귀재들입니다. 그런 헤롯의 친위대가 헤롯당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슬쩍 심정적 동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파들입니다. 이들은 그냥 종교 문제는 사실 별 관심 없어요. 그저 안보에 지장이 없고 또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다면 아니 누가 정권을 잡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런 주의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에 혹독한 공관 세월을 보낼 때에도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드문드문 있었어요. 일본이 그나마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지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근대화를 사실상 앞당기게 되었고 또 잘 먹고 잘 사는데 기초를 마련했다. 이런 아주 비틀린 민족의식과 역사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글들이 간간이 지금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때 신문에 잡지에 기고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로마라는 지배국가 밑에서 반로마주의와 친로마주의 성격을 정확하게 띄어서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반로마주의 성격을 띄었던 파가 바리새파입니다. 이 바리새파는 항상 그 정통성과 민족주의적 색채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각기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잡는 데는 지금 한패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가 살짝 언급한 정치적인 당시 역사적 배경이라면 이 당시 경제 상황을 좀 우리가 이해해야 오늘 이 세금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된 돈은 보통 세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첫째는 성전에서만 헌금 드릴 때 사용하는 세겔이라는 단위의 화폐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가끔 나오죠? 세겔. 이게 성전 화폐예요.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데나리온이 정통 공식된 로마 화폐입니다. 그 로마 화폐에는 뭐가 그려져 있는가 하면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한쪽에는 글이 적혀져 있는데 카이사르, 신의 아들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로마에 세금을 바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가 되냐면 단순히 경제적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동전에 새겨진 가이사의 얼굴과 그 뒤에 새겨진 신의 아들이라는 돈을 소유함으로써 우리는 카이사르의 은혜 속에 밥을 먹고 경제활동을 하고 살고 있다는 말하자면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친다는 것은 그 은혜를 카이사르에게 되돌린다는 개념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금 정책이나 세금을 바치는 일에 대해서 가장 불편부당하게 여겼던 파가 바리새파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카이사르의 은혜가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분명한 철학 때문에 이 로마 정부의 이런 세금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겔 성전 화폐, 데나리온 로마의 공식 화폐. 그래서 모든 속국들이 그 데나리온을 쓰도록 로마가 강제했습니다. 여기에 경제적 가치는 그렇게 없는데 재밌는 화폐 하나가 있어요. 이건 제가 설명을 못하고 그냥 아리키만 드릴게요. 나중에 참고 자료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성매매 때 사용하는 돈이 따로 있었어요. 그 주화를 보면, 그때는 지폐가 없었죠. 전부 주화입니다. 그 주화를 보면 각가지 성적인 문란한 그림들이 새겨져 있어서 그 종류에 따라서 성매매가 거래되곤 했습니다. 그런 화폐가 공식화될 정도로 로마 시대는 성적으로 매우 도덕률도 낮았고 지저분하고 더러웠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도 그 그림을 보면 끔찍한 그림들이 많아요. 어우, 2000년 전에 세상에 인간이 이랬나. 거의 짐승에 가까운 짓들을 해요. 아주 구역질난 그림들이에요. 그런 자료는 그냥 찾지 마세요. 그런 이제 화폐 단위가 있었습니다. 지금 묻는 것은 그런 성매매할 때 쓰는 화폐도 아니고 세겔도 아닌 데나리온을 가지고 묻는 거예요. 왜? 그것으로만 세금을 드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모든 먹고 사는 경제의 은혜가 카이사르의 공로입니다라는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세금이 있었나 한번 보십시다. 우선 지세가 있었습니다. 지세. 땅을 경작해서 먹고 사는 지세가 있었습니다. 이 지세는 주로 곡식물 중 소득의 10분의 1, 또 과일은 5분의 1을 바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득세가 있습니다. 이때도 소득세가 있었어요. 이 소득세는 무조건 1%입니다. 당신이 100원을 벌었으면 1원을 로마 정부에 바쳐야 돼요. 여기에 정통 바리새인들이 이 세금을 극렬히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그 세금을 받아다가 옳게 쓰는 것이 아니라 전부 호화호식 하는데 먹고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하는데 소용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여러분 백성들이 세금을 받을 때 그 세금이 건강한 측면으로 경제가 선한 고리가 되어서 흘러가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세금 받쳐봐야 뼈 깎는 고생을 해서 들여봐야 고관대작들이 먹고 마시고 부어라 이런 못된 짓들을 하는 걸 백성들이 볼 때 그 세금을 옳게 드리고 싶을까 그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와 신앙적 이유로 세금 바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이게 나중엔 안 되니까 로마 당국이 아주 못된 구조를 만들어 놓죠. 세금원들을 거의 유대인들을 채용합니다. 그래서 분할을 해버리죠. 네가 우리 로마 당국에 열을 거뒀으면 여섯만 바쳐라. 그리고 나머지 넷은 네가 먹어라. 그러니까 더 많이 자기 것이 되려면 더 백성과 동족을 착취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삽교 같은 세리들이, 그건 세리장이었어요. 아예 동족들에게 그렇게 경멸을 받고 거의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운명도 예수와 만남이 이루어지자 바뀌죠. 모든 착취해서 벌었던 더러운 돈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데 내놓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세금의 그 악순환 고리입니다. 그런 못된 짓들을 로마 관리들이 제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또 지세 말고 소득세 1%,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인두세가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에 따라서 바치는 세금이 있었어요. 이 세금은 14세서부터 65세까지 남자와 여자는, 재밌죠? 이 당시에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당했는데 12세서부터 65세까지 인두세에 따라서 1%씩을, 사람 수에 따라 1%씩을 무조건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과도한 세금 징수가 안 그래도 보리떡으로 매일 연명을 해야 되는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힘겨운 시간이었을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때라는 말은 카이로스의 때를 얘기합니다. 즉 경제적인 환란, 정치적인 절망, 종교의 부패,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하면 시대적으로 메시아 대망 사상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세상은 소망이 없다.
빨리 주님 오셔야 된다. 요즘 대한민국이 그런 절망에 던져진 것 같아요. 야, 이거 뭐 예수님 오셔야지. 목사인 제 마음에도 불뚝불뚝 그런 고백들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아유, 빨리 주님 오셔야지. 살다 보면.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갈수록 말하자면 파라다이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낙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갈수록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망이 커지도록 되어 있는 게 기독교적 개혁주의 종말관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갈수록 좋아진다라는 말은 속고 있는 겁니다. 좋아지긴 뭘 좋아져요? 과학과 문명이 발달할수록 얼마나 탐욕이 그 속에 버무려져 있고 사람들의 욕망이 감춰져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눈치채지 못한 채 어렵고 가난하고 서민들은 점점점 구덩이로 몰아가는 이 메커니즘이 사회 밑바닥에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있는 사람은 더 잘 살게 되는 메커니즘이 만들어져 있어서 도저히 이쪽과 이쪽이 섞여질 수도 없고 건너갈 수도 없는 세상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폭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폭력으로 빼앗는 일들이 생기고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요. 그러면서 전쟁이 계속 터집니다. 근데 그 전쟁을 일으키고 테러를 일으키는 그 사람들을 내가 동의하는 건 아니고 이해하는 건 아닌데 그 나름대로 절벽에 부딪히고 절망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짓들을 그냥 폭발시키는 겁니다. 비행기를 떨어뜨리고 무자비하게 남녀노소를 의미도 없이 죽여버리고 이런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우리 아침에 3일 뉴스를 통해서도 몇 가지 그림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이상이에요. 이 시대가 그랬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헤롯 땅과 함께 예수님에게 세금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 질문은 뭐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자, 예수님은 결국 걸렸어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던져지게 되었어요.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동족들에게 돌팔매질이 날아올 거고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할 때는 로마 정부의 서슬푸른 권력의 칼날 아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걸리게 돼 있습니다. 일부러 책 잡으려고 덫을 놓은 겁니다.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리적으로 싫기 때문에. 아니, 저 사람이 뭔데 성전에 들어와서 난리를 치고 이 백성들의 시선을 호도하는가 해서 굉장히 종교 지도자들도 경계심을 품고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선문답을 하십니다. 15절을 보십시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뭐를 봤다 그랬어요? 외식함을 보고. 외식이 뭐예요? 외식은 간단히 이해해서 이런 겁니다. 연극을 한다 그 뜻이에요. 속의 뜻과는 상관없이 연극을 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외식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저 사람들의 타겟은 가이사의 정부를 위한 것도 아니고 민족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자신을 향해서 칼끝이 지금 들이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답은 안 하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데나리온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데나리온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 데나리온 자체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 아까 제가 이 동전에 얽힌 시대적 사람들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설명드렸어요.
이 데나리온을 쓰고 데나리온을 세금으로 바치는 것은 그 동전에 새겨진 형상과 글 때문에 이 모든 우리 삶의 은혜가 각하의 은혜입니다. 당신은 신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우상 숭배와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돈을 소질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뭐 원체 가난하기도 했겠지만 자 그런데 누군가 데나리온을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그 데나리온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물었던 사람들에게 되물어 질문을 해요. 질문이 이래요. 자 16절 보십시다.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 자 보세요. 예수님이 물었던 것은 돈을 물었습니까? 돈에 새겨진 형상과 글을 물었습니까? 자, 그 형상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가이사의 형상이에요. 그 글에는 뭐라고 써있죠? 신의 아들, 가이사. 글과 형상이 써져 있어요.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보세요.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예. 그들의 질문에 주님은 일절 답을 안 하시고 그들이 꺼내놓은 답을 가지고 다른 답을 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자, 그것은 흔히 말하는 종교 분리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속을 구분하는 이원론적 사고를 설명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초점은 형상과 글입니다. 그 형상은 가이사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그 글은 신의 아들 카이사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금으로 바친다는 것은 이 경제활동의 모든 덕택이 당신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접속사가 그리고와 그러나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그러나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 카이라는 말이 그리고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러나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로 해석을 하면 앞에 얘기와 뒤에 얘기가 같은 얘기가 되지만 그러나로 해석하면 앞에 얘기와 뒤에 얘기가 반대 개념이 됩니다. 카이,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거기 하나님의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우리 인간의 본질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누구에게 온전히 전체를 드려야 된다는 더 큰 얘기일까요? 하나님에게 온전히 전체를 드려야 된다는 더 큰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를 어디에서 사실상 출발한 사상인가 하면 우리 창세기 1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1장을 보세요. 26절. 26절을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몸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자, 다른 피조물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그냥 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있으라 하니까 해가 있었고 있으라 하니까 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셨어요?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 우리는 누굴 가리킬까요? 삼위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분들은 본질상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 때는 그 인간을 만든 모델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맞죠? 그래서 가이사의 형상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그와 같이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우리예요. 그 우리 속에는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그와 같이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 인생을 드리고 바쳐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에게 우리 전 인생과 존재를 드리고 바쳐야 된다는 더 본질적이고 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성속의 분리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종교 분리를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본질적인 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너희는 누구 것이냐? 즉 이 말은 너희 속에는 우리 인간 속에는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느냐? 인간을 만들 때는 하나님끼리 성삼위 하나님이 의논을 하셨어요. 이 말은 우리의 창조는 다른 피조물들과 본질적으로 과정서부터 다르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다른가? 26절을 보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하셨죠? 여기 다스리게 하다라는 말은 경작시키고 경영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은 이 세상에 말하자면 왕으로 하나님이 임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도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뭐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 오전에 로마서 공부를 하면서 이런 설명 들었어요. 로마서 8장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서 우리를 뭐 삼았다 그랬죠? 양자. 여러분 그 양자를 삼았다는 adoption이라는 말은 뜻밖에도 이런 개념이 철저하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옮겨서 두다 그 뜻이요. 세팅하다. 그러니까 그 말은 되돌려 놓다 그 말이에요. 사심. 되돌려 제자리로 돌려놓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2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 어떻게? 두다. 이 누아흐라는 말이 말하자면 그 자리에 세워놓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인류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 자리를 떠났어요. 이탈을 해버렸어요. 내쫓겼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역사 또 우리 인류의 모든 역사는 귀로의 역사를 강조하고 설명하는 겁니다. 돌아오는 역사예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즉 우리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방랑하고 방탕하던 길 떠난 나그네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우리를 제자리로 되돌려 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여기가 원래 우리가 서 있던 자리고 하나님이 두게 하신 자리예요. 그런데 모든 사고는 그 자리를 이탈하는 데서부터 발생합니다. 여러분 전방 GOP에 근무했던 분들 아시죠? 지휘관이 그 병사를 그 철책선 경계근무를 명한 그 자리를 이탈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요. 다 뚫립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뚫리면 그 방어력을 믿고 단잠을 자는 전 국민이 한 방에 몰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사고와 사건은 자리 이탈에서부터 목사가 자기 자리를 이탈하고 아버지가 자기 자리를 이탈하고 어머니가 자기 자리를 이탈할 때 가정은 깨지고 공동체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인류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가서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유독 여기에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이 되돌려 놓으라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는 뭐예요? 잃어버린 인간의 형상을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리라라는 하나님의 명령법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이 이 저녁 또 세 달을 시작하며 이제 저문을 나서야 되는 우리 모든 3일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굵은 메시지가 뭘까요? 한 가지만을 생각하십시다. 나는 누구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누구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는 순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돌려졌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삶의 자리도 제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로 돌아가고 목회자들은 목회자의 자리로 돌아가고 모든 직분자들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인류의 비극은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요. 제가 그 오래전에 평양을 한 두 번 무슨 일 때문에 NGO 일 때문에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평양 대동강에 이렇게 가면 양각도라는 여의도 같은 섬이 있습니다. 이게 왜 양각도인가 하면 양의 뿔처럼 섬 모양이 되어 있어서 섬 모양 자체가 재밌게 되어 있어요. 이 대동강이 참 생각밖에 크고 깨끗합니다. 거기 양각도 호텔에서 묵고 있는데 이 감시를 해가지고 아침에 조깅도 못하고 졸졸 따라다니니까 그래서 이제 지하에 그 커피숍이 있길래 뭐 옹색하죠. 뭐 메뉴도 별로 없고 이제 거기 좀 우두커니 있다가 위에 매점이 있는데 그 좀 북한 물건들이 많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북한 물건을 구경하기가 어려울 때예요. 가서 좀 쇼핑을 하자고 누가 그래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가게를 쑥 들어갔더니 아주 그 젊은 자매들이 서너 명이 그 쇼핑 센터가 꽤 크더라고요. 있어요. 그래서 이 물건 저 물건을 고르는데 말하자면 호객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 물건은 어디가 좋고 이 물건은 어디가 좋고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CD에 구운 무슨 음반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노래 제목이 하나 있는데 심장에 남는 사람이라는 제목이에요. 이게 북한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노래랍니다. 굉장히 노래가 은혜스러워요. 어떤 측면에서 은혜스러운가 하면 또 오해하지 마세요. 괜히 이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인생의 길에 상봉과 리별 그 얼마나 많으랴 헤어진대도 헤어진대도 심장 속에 남는 이 있네 아 그런 사람 나는 못 잊어. 근데 2절이 더 기가 막혀요. 오랜 세월을 같이 있어도 기억 속에 없는 이 있고 잠깐 만나도 잠깐 만나도 심장 속에 남는 이 있네 아 그런 사람 나는 귀중해. 이게 이제 제목이 심장에 남는 사람이라는 노래의 아주 1, 2절 가사입니다. 제가 이거를 거기서 배워왔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오래 지나가지고 음을 하나도 모르겠어요. 뭘 하예요? 뭐. 기억이 없어요. 부를 수가 없어. 뭐 음을 알아야 부르지. 그런데 이거 저기 우리의 좋은 이웃 네이버에 치면 이 동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촌스럽고 구성진데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연말에 좀 교역자님들이 많이 교체가 됩니다. 또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임지를 찾아 떠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2015년도 이제 새로운 교역자를 좀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한 70명 가까이 이제 면접을 봤어요. 그리고 당회에서 이제 선정도 다 끝냈는데 한 400여 통 이력서가 들어왔더라고요. 그걸 다 이제 추려서 이제 한 70명만 면접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소개서를 다 읽었죠. 꼬박 한 2주 걸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면접을 하는데 아주 참 인상 깊은 친구가 한 분 있었어요. 어떤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이유가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그건 글에다 쓴 내용입니다. 자기가 중등부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얘는 일찍이 내놓은 아이예요. 그냥 뭐 중등부 그 천방지축인 시절에 가정에서도 포기했고 그냥 그 본드 같은 거 또 가출은 밥 먹듯이 하고 이렇게 아주 망가진 아이예요. 그 얘도 이 세상 어느 누구에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희망이 없는 거죠. 정말 그렇게 잘못했을 때 이놈! 하고 야단이라도 쳐줄 수 있는 부모가 있다면, 사람이 있다면 아이는 그렇게 절망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야단 칠 사람이 있다는 것도 은혜인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 야단마저도 쳐줄 사람이 없을 때 그 인생의 적막감이라는 건 그 당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얘가 자살을 결심합니다. 어느 컴컴한 후미진 곳에 가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꼭 한번 만나보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탁 떠오르더래요. 그 누군가 봤더니 바로 이 전도사님을 가리켜 얘기한 거예요. 그 녀석이 진짜 다행히 그 자살 직전에 내가 그래도 자살하기 전에 그 전도사님 한번 좀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살았죠. 다행히 그 전도사님을 만나서 애가 삶을 고치고 살았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누구나 우리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순간 우리 속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 무너지고 망가졌어요. 그런데 교회라는 건 어떤 공동체여야 할까요? 바로 그런 망가진 인생들, 병든 마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돌려지는 작업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믿습니까? 특별히 11월은 모든 게 바쁘고 분주하고 쓸쓸하고 어쩌면 가을 끝 무렵이라 더 외롭고 고독한 달이에요. 이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들이 일터에서든지 캠퍼스에서든지 일상을 살면서 내 주변에 마음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내가 왜 그리스도의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림을 받은 은총을 입은 존재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바치라는 말이 뭐라고요? 되돌려 놓으라. 여러분, 11월 한 달은 모든 제자리를 떠났던 일상과 인생의 허물어진 마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되돌림을 받고 되돌려지는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 한 달의 일상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악보 좀 하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찬양합시다.
저로 한번 기도합시다. 2014년 저물어가는 11월 한 달도 우리 앞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빅토리 데이, 이미 승리의 그날을 확보해 놓고 싸움을 싸우는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승리가 내 일상 속의 순종으로 확인되게 하시고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11월 한 달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먼저 내 속에 무너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자리를 떠나 이탈해 있던 일상의 자리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경영과 삶의 가정에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우리 삼일교회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은혜의 지배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